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에코프로 HN. 에코프로 HN이요. HN, 예. 네. 매수가 비중은요? 매수가는 85,600원. 85,600원이요? 예. 언제 사셨죠? 좀산지좀 됐어요. 그게 한한 달. 두달 아닐 것 같은데요. 예, 맞아요. 네. 에코프로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가서 TV 보셨나요? 예. 네.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비중이요? 50%요. 50%요. 잘못한 예. 거 느껴지세요? 예, 느껴지세요. 네. 잘못한 거 맞아요, 어머니. 네, 급하게 예, 가셨어요. 맞아요. 에코프로 막 좋고 하는데 더러운 에코프로 HN이 또 다른 이슈로 올라오니까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어머니 이거 뭐 기업적인 내용 있고 주가가 아직까지는 다운 사이클에 있지만 2차전 쪽에 얘가 따로 가면 참 좋겠는데 참 웃기게도 비슷하게 에코프로하고 같이 가요. 다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에 많이 올랐잖아요, 그렇죠? 네, 걔들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특히 에코프로 영향을 많이 좀 받거든요. 그래서 좀 움직임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맞겠죠, 어머니. 50%가 여기 묶여있어서 시간이 걸리면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다른 데 투자해서 충분히 벌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반등 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세요. 비중이 너무 많아요. 뭐한10% 정도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좀 가져가는 건 좋지만 50%한 비중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내 자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비중만 줄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한 7만 8천 원 있죠? 네, 여기는 위쪽으로는 이제 저항대가 조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7만 8천 원으로 에코프로 아직 죽지 않았어요. 근데 강하게 올라갈 힘이 좀 없는 거예요.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개인들 보고 아직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거기 빠지면 안 되고요. 난 거기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7만, 78,000원에서요? 그렇죠. 한 7만 8천 원대에서 비중을 일부 좀 줄여놓으세요. 그래야 내려와도 내가 다시 사서 더큰 비중이 아닌 데서 다시 사서 이 단가를 맞춰서 좀 길게 가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래서 7만 8천에서 비중 좀 줄이는 쪽까지만 그것까지 살 의견 수 드리겠습니다. 있을까요? 네, 반등 줄것 같아요. 내려오더라도 한 저번에 하락했던 구간이긴 한데 한 6만 2천 원대를 지지를 받아주면은 충분히 한번더 시세 줄것 같으니까요. 얘들은 쉽게 못 죽어요. 아직 시장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비중을 축소하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